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1페이지 보시면, 자, 벽돌 쌓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쌓기에서 이제 기본 쌓기는 기본 그대로 벽돌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벽면을 바라봤을 때 어떤 벽돌 벽면이 보이느냐? 그러면 이렇게 벽돌의 길이가 보이게 싸면 길이 쌓기고요. 마구리 면이 보이도록 싸면 마구리 쌓기입니다. 이건 뭐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싸면 세워 쌓기고 이렇게 싸면 옆세워 쌓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자, 그리고 162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영식 쌓기하고 나오죠. 일반 쌓기에서 영식 쌓기하고 네덜란드식. 자, 뭐, 시험 개념은, 개별적으로 나온 것은, 네덜란드 하란식 쌓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식 쌓기 개념과 하란식 쌓기, 네덜란드가 하란입니다. 하란식 쌓기. 뭐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학습을 간단히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식과 하란식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벽돌을 쌓을 때, 자, 영식 쌓기는 이렇게 쌓은 겁니다. 한 켠은 길이 쌓기, 그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를 번갈아서 쌓는데,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로 줄눈이.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쌓아준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이 쌓기 켜가 있고요. 마구리 쌓기 켜. 자, 근데 마구리를 이렇게 쌓아버리면, 여기 통줄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통줄눈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서리에서 두 번째 벽돌을 절반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쌓는 거야. 이렇게 쌓아버리면 통줄눈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구리 쌓기 켜에 변화를 준 겁니다. 이 마구리 쌓기 켜에서 길이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쌓는 형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모서리 정확히 두 번째 벽돌입니다. 두 번째 벽돌을 반절을 쓰는 겁니다. 반절. 반절이나 둘 중에 하나, 2호 토막을 두 장, 4분의 1 토막을 두 개를 넣든지 이런 것이 바로 영식 쌓기입니다. 영식 쌓기. 그러면 반절 개념은 이것을 반절이라 했죠. 반절은 벽돌을 갖다가 잘랐을 때, 자, 이렇게 절단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벽돌이 있을 때, 요 방향, 요렇게 절단해서 쓰는 게 반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절반만큼 이동했잖아요. 마구리 쌓기 위해서. 그래서 요 반절을 한개 넣든지, 아니면 2호 토막을 4분의 1 토막을 두개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쌓기가 바로 영식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식 쌓기는, 자,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세로 줄눈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쌓은 쌓기가 영식 쌓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식 쌓기는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얘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입니다. 가장 이 튼튼한 방식이 바로 영식 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하란식은, 자, 네덜란드식 쌓기인데, 얘는 쌓는 방식이 영식하고 약간 다른 차이점을 가집니다. 그러면 영식은 마구리 쌓기 키에서 변화를 주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 방식이고요. 그런데, 자, 이 하란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마구리 쌓기 켜는 그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쌓기
개를 변화를 주는 거야. 여기에다가 모서리 부분의 벽돌을 요것을 치로토막을 쓴 겁니다. 4분의 3토막 형태를 쓴 방식입니다. 4분의 3토막. 그래서 4분의 3토막 형태를 쓰고요. 하나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길이 쌓기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쌓기에서 변화를 주어서 통줄눈을 발생을 방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치로토막을 사용해서 모서리 부분입니다. 정확히 모서리,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영식이나 하란식은 명심하실 거지, 세로 줄눈이, 통줄눈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싼 방식이 하란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입니다. 얘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이 됩니다.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3페이지 불식 쌓기, 황서식 쌓기. 자, 불식은 앞에서 싼 쌓기하고 약간 다르게 쌓는 방식입니다. 앞쪽은 한 켠은 길이, 그 다음 켠은 마구리를 번갈아 쌓습니다. 영식이나 하란식은 계속 이걸 반복해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불식 쌓기는 특징이 뭔가 하면 얘는 반복해서 쌓는 게 아니라 한 켠에서 동시에 나온 거야. 한 켠에서 이렇게 마구리하고 길이가 번갈아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마구리 길이가 마구리 쌓기하고 길이 쌓기가 같은 게한 켠에서 번갈아 나오는 방식이 불식입니다. 불식이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교대로 쌓습니다. 한 켠은 길이, 그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로 교대로 쌓아 올라간 반면에 불식은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럼 불식 쌓기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외관이 아름답다는 거하고, 그리고 통줄눈이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통줄눈이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통줄눈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것이 특징이에요. 발생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거. 그것을 특징을 딱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둘 중에 하나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이나 시방서에서 규정이 없으면 영식이나 하란식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자, 미식 쌓기, 미국식 미식 쌓기는 자, 이렇게 쌓은 겁니다. 보통 이제 벽을 잘라서 단면 형태로 봤을 때 표시가 나요. 벽을 단면으로. 그러면 벽체가 이렇게 쭉긴 벽체가 있으면 이걸 수직으로 잘라서 옆에서 본 단면 형태로 봤을 때입니다. 자, 그럼 미식 쌓기는 어떻게 쌓는가 하면,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이거는 뒷벽은 영식 쌓기로 한 거예요. 단면으로 봤을 때 영식 쌓기로 해서 저 앞에 영식 쌓기로 했는데, 자, 이 전면을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쌓은 거예요. 이 앞에 이 벽돌을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뒤에는 시멘트 벽돌로 영식 쌓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면 벽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외부에서 보면 뭐 내부에서 보면 이런 벽을 바라봐 붉은 벽돌을 쌓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벽체를 절단했으니까 우리가 길이 쌓기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점이 길이가 보이는 측면이, 이거 길이 쌓기면 단면 보면 이렇게 마구리가 보이겠죠. 벽을 잘랐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맞죠? 길이를 보니까 딱 자르면 이쪽 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 정도는 이렇게 길이 쌓기로 합니다. 그럼 단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섯 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고, 이렇게 길이 쌓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섯 개 정도는. 그래서 다섯 개 정도는 이렇게 길이 쌓기를 했는데, 붉은 벽돌을. 그 다음 켤을 마구리 쌓기로 한 겁니다. 그럼 벽면을 이렇게 마구리 쌓기로 하면, 벽은 이렇게 보면 길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켤을
마구리 쌓기에서 이 뒷벽면에 이렇게 영식 시멘트 벽돌에 물려서 쌓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켤을.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이 얘하고 이 붉은 벽돌하고 시멘트 벽돌 따로 쌓으면 결합이 안 되니까 몇 켤마다 한 번씩 결합하기 위해서 다섯 켤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고 그 다음 켤은 마구리 쌓기로 해서 뒷벽면에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쌓기? 미식 쌓기예요. 그래서 미식 쌓기는 자 그래서 5, 뭐 다섯 켜 정도란 5켜 정도란 문장이 나오면 5켜 정도를 길이 쌓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해서 뒷벽면에 물려서 쌓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미식 쌓기라고 합니다. 미식 쌓기. 그래서 이제 미식 쌓기 미국이 원래 원주민 인디언이 사는데 백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혼합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쌓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쌓기? 미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오켜란 단어가 나오면 미식 쌓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박스에 보시면, 뭐, 거기 영농 쌓기가 나올 겁니다. 164페이지 사진 보시면 영농 쌓기인데, 자, 영농 쌓기가 이제 장식 쌓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반 장식 쌓기적인 측면에 볼수 있는 것이, 뭐, 영농 쌓, 뭐, 종류는 많은데, 우리가 혹시나 해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영농 쌓기하고, 음모 쌓기 하고요. 그럼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 영농 쌓기는 음모 쌓기 이런 거는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벽에서는 공사를 안 합니다. 이 장식 쌓기는 저런데, 난간벽이나 이런 담장 같은 데, 난간벽이나 이런 담장, 이런 데 장식 쌓기를 하는 것이지, 아, 여러분들, 뭐, 자, 단독주택에 뭐, 거실과 방 사이 벽을 음모 쌓기하고 영농 쌓기 하면 안 돼요. 구멍 뚫어가 뭐 하려고요? 막 외벽 있잖아요. 지금 주택 외벽에 구멍 뚫어놓으면 바람 술술 들어와서 겨울에 춥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난간벽이나 담장의 장식을 목적으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영농 쌓기는 구멍을 내어서 쌓는데 얘는 구멍을 포인트야.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겁니다. 내어서 쌓는 것이 무슨 쌓기? 영농 쌓기고요. 그 다음에 음모 쌓기는 45 벽돌을 톨톡 이렇게 45도 돌출시켜 쌓는 게 톡히 나오게. 그래서 45도 경사지게 쌓는 게. 요거는 45도 경사지게 쌓는 게 경사지게. 쌓는 게 음모 쌓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얘만 나왔습니다. 영농 쌓기요. 그래서 영농 쌓기 하면 무엇이다? 구멍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심형래 씨가 연구 없다 이러면서 나올 때 항상 이빨에 구멍 내서 나오죠. 머리에도 땜빵지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멍을 기억하시면 돼요. 구멍은 영농 쌓기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기초 쌓기하고 내 쌓기 나오는데 기초 쌓기는 두번 언급이 나왔어요. 두번 시험 출제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때 한번 나오고 2회 때 정도인가 3회인가 2회인가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8회 때 한번 나오고 해서 두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기초 쌓기는 초창기 나올 때는 개별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측 상단에 보십시오. 자, 그것이, 자, 빗금 치농기 벽돌이에요. 도면상, 이렇게 빗금을 치는 것이 이게 벽돌 표시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벽돌 표시예요. 이렇게 빗금 치농기 벽돌 표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발목바닥, 발바닥이 커져야 되겠죠. 상시가 맞죠? 그럼 벽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자 밑으로 올수록 이제 커질 거 아닙니까? 넓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넓게 퍼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퍼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퍼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 벽돌로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벽돌로. 그러면 이 벽돌은 그럼 이제 여기 지표면이 있을 때, 여기가 지표면이라는 게, 여기가, 자,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그러면 흙에는 석기가 있기 때문에 이 벽돌은 어떤 벽돌을 써야 되는가? 그걸 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냈을 때. 그러면 이 벽돌은, 자, 이 벽돌적인 측면을 초창기에 낸 거예요. 벽돌은 소성이 잘된 벽돌, 잘 구워진 벽돌이 좋은 겁니다. 잘된 벽돌로 쌓아주라는 거, 이걸 시험을 낸 겁니다. 잘 구워진 벽돌로 우리가 사용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은 보통 벽돌이, 자, 붉은 벽돌이 보통 벽돌인데,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이제 18회 때 지문 한줄 나온 거예요. 이벽 두께일 때. 벽 두께일 때. 그러면 최소한 이 밑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의 치수가. 여기에서 이게. 자, 이벽 두께의 몇배 정도 해야지 안전하냐, 이겁니다. 그럼 넓어야지 안전합니까? 좁아야지 안전합니까? 발바닥이 넓어야죠. 그래서 이, 얘가 이벽 두께의 2배 이상이 돼야 돼. 이벽 두께의 넓이가 2배 이상인데, 요거 1.5배로 해서 출제를 했던 게,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요것이, 아, 이제 기초판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그린 것이, 여기 이제 기초판입니다. 빗금이 안 치워진 게 기초판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 이 세타 각도는 몇도 정도 돼야 된다? 60도. 60도 이상은 돼야 되고. 이때 요겁니다. 기초판 이 두께가 요 두께가 안전을 위해서. 자, 왜 그런가 하면 밑에서는 지중 응력이 받치고 위에서 힘이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절단되려고 하는 전단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일정 이상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발바닥 두께가 종이장처럼 얇다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러졌을 겁니다. 아, 발바닥 두께가 있잖아요. 아이고, 얇았다. 너무 얇아요. 그럼 부러집니다. 맞죠?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발바닥 두께가 완전히 종이장처럼 얇으면 그 일정한 두께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판 이 두께는 자, 이 기초판 너비에 이거에 이게 최소한 3분의 1 이상 두께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두께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확보하자는 거고. 그다음 이제 밑에가 이제 이거 표시한 거 있죠? 이렇게 거기 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잡석 표시입니다. 이게 잡석. 이렇게 해놓은 거. 어? 이것이 잡석 지정해 놓은 거예요. 잡석 지정. 잡석 지정 위에 기초판. 그리고 벽돌 기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시험 내는지 난 모르겠어. 이걸 시험에 낸 목적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주택 지을 때요. 벽돌 기초 안 합니다. 콘크리트 기초에 바로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시면 무슨 쌓기? 네 쌓기가 나옵니다. 자, 네 쌓기는 다름 아닌 이겁니다. 세부조 천천히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조적조는 최근에 거의 종합유형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다 알아놔야 돼요. 여기서 한줄 빼고 저기서 한줄 빼고 그럽니다.
주특기가 요새. 자, 그러면, 자, 벽돌기 쳐놓은 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아, 자, 내 쌓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돌출해서 쌓는 게 벽면에서 벽돌 이런 식으로 돌출해서 쌓겠다는 겁니다. 근데 벽돌은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무슨 강도는 약하다? 인장 강도, 힘 강도는 약하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내 쌓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 켜씩 내 쌓을 때 있죠? 한 켜. 두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4살 때 이게 한 켜가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한켜 맞죠? 그러면 약하니까 조금 내밀어주라. 8분의 1비. 여기 1비. 길이가 1비예요. 길이가 1비인데 요거에 8분의 1만 내밀어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두 켜씩 할 때는 얼마까지 가나다. 이렇게 두 켜를 내밀 때 4분의 1비. 두 개로 되어줬으니까 좀 튼튼하니까 4분의 1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저 말하고, 그리고 내 쌓기는, 맨 위는 두 켜, 내 쌓기로 한다는 것은, 자, 두 켜로 내 쌓기, 내 쌓기 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 쌓기 한도. 그러면, 내 쌓기 한도는, 내밀다고 무조건 계속 내밀 수는 없다는 거야. 내 쌓기 한도는, 2비가 최대가 된다. 2비가 최대다, 이게. 조금씩 내밀어도 무한정 내밀 수는 없다는 거야. 무한정 내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비를 한도로 한다. 정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65페이지 보시면 공간 쌓기. 자, 공간 쌓기가 유일하게 3번 출제를 한 겁니다. 공간 쌓기 부분이 유일하게 세번 기출한 게 공간 쌓기예요. 공간 쌓기는 유일하게 세번 기출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쌓기 중에 유일하게 세 번. 앞으로 계속 더 냅니다. 그러면, 자, 이겁니다.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은 방식이 공간쌓기예요.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게. 자, 이제 이 벽체를 공간쌓기 한 것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자, 벽돌은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벽돌은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쌓아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외부에서 습기가 들어오면 벽에 곰팡이 다 핍니다, 맨날 벽지. 축축합니다. 오늘 그비 왔다 이러면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두고 물을 흘러내리게 해서 밖으로 빼내버리면 안에 벽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간 쌓기에서 보시면, 자, 165페이지에서 목적을 먼저 보면, 이 목적. 목적 가지고 사실 초반에 두번 냈었습니다. 목적은, 자, 첫 번째 방습, 습기를 방지하는 뭐다? 방습이에요. 방습. 방습.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공간을 쌓았었습니다. 근데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자, 소음을 방지하는 뭐도 되더라? 방음도 되더라, 이게 방음. 공간이 방음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발코니 있을 때 소음이 덜 들리죠. 맞죠? 발코니가 없으면, 염들용으로 베란다인데, 제발 베란다 쓰면 안 돼요. 아파트를 베란다가 있게 지으려면 방법이 이거야. 피라미드 형태로, 계단 형태로 집을 지어야지 다 베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짓습니까? 그러니까 앞집 옥상을 이용해야지. 맞아? 그게 다 베란다인데. 앞집 옥상이 어디 있어요? 지붕이 바로 올라앉았지. 맞아? 그래서 이 방음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여름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석,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는 뭐다? 방한.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방서나 방한을 하기 위해서는 열을 단열을 해야 되네. 이게 단열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단열 개념이고 방서 방한을 풀어서 쓰면 왜 되네? 따로 따. 그래서 이 개념이 되는데 이제 주된 목적은 누구다? 방섭이 주된 목적입니다. 공간을 두어서 쌓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두번 했어요. 목적 가지고. 계속 목적 가지고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거기 보면 165페이지에 166페이지 6번 가지고 냈던 거예요. 6번 가지고 기출했습니다. 20회 때 이거 가지고 냈었죠.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자, 이 벽책 중에 자, 이벽 중에 이겁니다. 명심해 둘건 이겁니다. 166페이지 먼저 봅니다. 공간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에 정한 바그 바깥쪽이 뭐다? 주 벽체입니다. 바깥쪽 벽을 무슨 벽체로 한다? 주 벽체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이 주 벽체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을 주 벽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을 주 벽체로 한다.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주벽체고 안쪽은 뭐다? 반장 쌓기로 하면 돼요. 안쪽은 반장 쌓기가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반장 쌓기라는 것은 무엇을 반장 쌓기라고 하는가 하면 0.5비 두께로 쌓는 거예요. 0.5비 두께. 여기 반장 쌓기, 반장 쌓기. 0.5비 두께가 반장 쌓기. 네? 벽 두께. 그래서 요 두께로 쌓는 게 반장석이 요 두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보시면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4번에 자, 연결재 배침이 거리 간격은 최대 수직 거리가 400m 초과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수평 거리는 900m 초과해서 안 된다 나오죠? 요거는 시방서 기준인데, 자, 이겁니다. 연결철물이 자,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리, 아래 위에 수직 거리가 있고요. 수직 거리 개념이 있고, 무엇이다? 수평 거리 개념이 있는 게 수평으로 가는 거. 수평 거리하고 수직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수평 거리는 다 똑같아. 900mm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90cm 이하로 늘어난 뜻입니다. 그런데 수직 거리의 개념은 시방서 기준하고 자, 일반 구조 기준, 간략히 쓰겠습니다. 구조 기준. 구조 설계 기준인데, 구조 기준하고 틀려요. 시방서 기준에서는, 요거는 400m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 구조 기준 600mm에요. 구조 기준은 600mm고, 시방서 기준은 400mm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간 개념이 다르다. 다르다. 그 개념을 우리가 기운 잡아두시고.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러면 얘는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자는 거예요. 바로 답을 OX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다른 답이 있으면 모르고 시방서 기준이나 뭘로 하나로 몰아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하면 안 된다. 물음표를 두고 다른 걸 푸십시오. 답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사살 하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저기 전에 잘못 냈나 그것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하면요 우리만 고달파지잖아. 어디로 가야 돼요? 소송 가야 돼. 행정심판 소송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만 고달파지니까 어떻게 가주신다? 요거는 자 이렇게 해놓고 세모 표시 해놓고 다른 걸 접근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자 공간 쌓기 벽의 벽체 연결 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2번 보시면 자, 벽면적 0.4제곱미터 적어도 직경 9mm에 연결 1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이겁니다. 이 기준은 이 공간 개념이 50에서 70mm가 일반적이거든요. 요거 있을 때 공간이 50에서 70mm로 설계했을 때 이때는 연결철물이 벽면적 0.4제곱미터 한개 이상 가주면 된다. 벽면적 0.4제곱미터 이내마다 한개 이상의 연결철물이 필요하다 이게. 한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배치해 주라 이게. 그런데 공간을 넓히 버리면 달라진다. 공간을 80에서 120mm 이하로 설계했을 때 이때는 공간이 넓어지면 벽면적 0.3제곱미터마다 해줘요. 벽면적 0.3제곱 이내마다 한개 이상을 연결천으로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면 위험하니까 철물을 어떻게 더 많이 배치해 주자는 게, 더 많이 배치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봐 두십시오. 자, 여기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67페이지, 아치 쌓기가 나옵니다. 아치. 자, 아치 쌓기는 시험에 두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치 쌓기는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치. 자, 아치 쌓기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명심하면 벽돌은 자 어디에 강하다겠습니까? 압축력에는 강한데 어디에 약하다? 인장력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건축물 구조물을 자꾸 만들면서 넓은 개구부가 필요한데 벽돌로 개구부를 돌로 개구부를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치 쌓기가 만들 넓은 개구. 그래서 자 이겁니다. 아이고 막 성을 쌓아놨는데 한 명씩 들락날락 하면 얼마나 몇 빠지겠습니까?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자 성문을 좀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위에 이렇게 아치 쌓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치 쌓기는 기본적으로 그죠? 아치 축선을 따라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이 수직 하중을 이 아치 축선을 따라서 압축력으로 전달한 거죠. 아치 축선을 따라서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아치 쌓기는 힘의 전달을 뭘로 한다? 압축력이에요.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게 압축력. 누르임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얘는 인장력을 뭐로 바꿔야 된다?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구조인데, 변환시키는 거예요. 변환을 해주는 것이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아치 쌓기는 그래서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얘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인장력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한 구조가 바로 아치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167페이지의 아치 쌓기에서 우리는 2번을 중요합니다. 2번이 포인트, 2번이 포인트입니다. 2번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는 거예요. 아치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압력, 아치 지압력, 압축력으로만 전달하게 하고 부재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책, 그, 편제상 만들어지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2번, 그러니까 6번. 아치 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 어깨로 좌우 대칭형 균등이 있어야 돼. 좌우 대칭형으로. 자, 만약에 좌우 대칭형이 안 되면 붕괴돼요.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양쪽 똑같이 쌓아야 돼요. 한쪽을 먼저 쌓아버리면 먼저 응결이 되죠. 그럼 틀려집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치를 쌓은 후 7번 보행이나 짐승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뭐로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위에 벽을 쌓아주라는 겁니다. 충분한 강도가 나왔을 때. 자, 그리고 168페이지 무선 쌓기 창대 쌓기가 나옵니다. 창대 쌓기는 뭐 시험에 한 번도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창, 그 사진가 보다시피 뭐다? 창문 아래 벽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쌓아놨습니까? 여기 옆세어 쌓기입니다. 옆세어 쌓기인데 약간 15도 경사지기 빗물 내려오라고 한 것이 창대 쌓기입니다. 그래서 창대 쌓기는 그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세 정한 바 그 위에 15도 정도 경사지기 뭐다? 옆세어 쌓, 체크하시면 옆세어 쌓는데, 옆세어. 제발, 이거 아니야. 이게 세어 쌓기. 세어 쌓은 게 아니고 뭐다? 옆세어 쌓은 게. 15도 경사지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창문틀 주위에 벽돌 주변에 사춘모르타를 충분히 해서 방수가 잘 되게 한다. 자, 이 방수가 잘 되게 한다는 것은 뭐가? 방수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왠가면 이게 창호니까 빗물이 들어치면 이것이 벽 내부로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쌓기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어? 자, 창대 쌓기는, 창대 쌓기가, 쌓기 방식 중, 쌓기 방식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다. 방수를 요하는 곳이다. 요하는 곳이란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 쌓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부. 자, 개구부 쌓기에서는 아직 별도로 낸 건 없고요. 밑에 169페이지 인방보만 냈습니다. 인방보. 얘만 나왔습니다. 개구부가 바로 창호예요. 개구부가 창호 개념이 됩니다. 창호. 그러면 개구부 쌓기는 혹시 낼 수 있으면 169페이지 1번이나 4번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이나 4번. 1번이나 4번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자, 각층의 대림벽으로 자, 구획된 각벽 개구의 넓이 벽길이 대림벽 있죠? 대림벽은 그 밑에 보면 용어 정리 보면 대림벽 해놨으면 내림벽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을 뭐다? 대림벽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이에요. 명심하세요.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이 대림벽이에요. 자, 그럼 자 이게 대림벽이에요. 제발 마주보고 있는 벽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현재 이 A벽체 있죠? E벽체의 대림벽이죠? 이거의 대림벽은 B, C, D, E가 있으면 자 B하고 얘가 대림벽, 얘하고 얘가 대림벽이 벽체하고 이 A 벽체의 대림벽은 얘하고 얘가 대림벽이 되는 게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을 벽을 뭐다 대림벽 린자가 이웃 린자 이웃하고 있어야 돼. 이웃님 자입니다. 그래서 대림벽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럼 1번은
각 층의 대립구역 겸각 벽의 개구는 겸 벽길이 200.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벽이 이 벽의 길이가 10m라고 치면 이때 이 개구부 여기 A 벽체 개구부는 최대 합계가 얼마까지 가능하다? 5m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잘 기억하지? 폭이 얼마를 넘을 때 1.8m를 넘는 개구상에 자, 그러면 개구 폭이 넓게 되면 이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자, 이 개구 폭이 넓으면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개구 폭이 넓게 되면 인방을 여기 설치했잖아요. 개구를 보강해주는 부재가 인방이에요, 인방. 그래서 170페이지와 같이 개구 상부에 이렇게 보강해주는 인방이라 이거 인방. 아치 쌓기 하기 힘드니까, 아치 쌓기는 공사 오래 걸리니까, 개구 상부 가로지는 부재를 설치하고 쌓으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인방을 공사를 하는데, 이때 인방이 폭이 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재 인방을 썼다 가정합시다. 목재를 쓰면 아주 희겠죠? 처질 거 아닙니까? 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지면.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창문이 이게? 안 열려요. 맞죠? 그러면, 처짐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써주라 이 뜻입니다. 그 기준이 1.8m예요. 문안 열리면 욕 나올 거 아닙니까? 18, 18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m다? 1.8m 기준이에요. 1.8m를 넘는 개구부에서는 이것을 재료를 무엇을 써라? 철근? 콘크리트로 써라 이게야. 인방보가 철근 콘크리트 재료로 써라 이 뜻입니다. 그 기준 1.8m 기준이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냈어요. 다른 시험엔 자주 언급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 안낸 이유는 다른 데는요.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이라서 이의신청 이런 거 전혀 안한 거예요. 다른 데는 1.8m 이상으로 냈어요. 아무리 나는 봐도 1.8m 넘는 초가인데 이상으로 내도 아무 빈말이 없어요. 다른 시험에는. 다른 시험에는 전부 이상으로 내놨어. 다른 데 출제됐던 게. 나는 아무리 봐도 법에 1.8m 넘는 초가로 나오는데 이상으로 내놨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방 있죠? 인방은 두번 냈습니다. 인방. 조적식 개구부에서 이제 상부 구조를 지정, 상부에 하는 하중을 좌우 벽체에 전달하기 위해서 보강해주는 부재가 뭐다? 인방이에요. 인방. 근데 인방은 그 1번에 보시면 좌우 벽에 얼마 이상 물리게 준다? 20cm 정도 물려주는데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시험은 시방서로 냈습니다. 시방서일 때는 여기 좌우벽에 얼마 이상 물려주라? 20cm 이상 물려주면 돼. 최소 기준이 200mm 20cm가 되는 거야. 좌우벽에 물려야지 하중을 좌우벽으로 전달을 해줄 거 아닙니까? 거의 20cm입니다. 그리고 고가주 출제했고, 그래서 이제 의하고 1번까지 낸 겁니다. 그리고 개구 폭이 1.8m 넘는 경우는 뭘로 해주라?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해주면 된다. 그리고 3번 인방은 명심하세요. 좌우벽의 단순 지지예요. 자, 여기가 벽돌 벽이잖아요. 벽돌 벽에 자, 벽돌 벽은 모르타르는 접착제로 쌓아 올라갔잖아요. 그럼 인방도 접착제를 그냥 쌓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방이 철근 콘크리트로 했다고 쳐도요. 자, 철근을 어디에 고정할 데가 있다 없다? 없죠. 다 벽돌 벽이에요. 벽돌 벽에 모르타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방은 무슨 지지로 설계한다? 단순 지지다 이게. 단순 지지로 보고
고정지지가 아니에요. 고정단으로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라멘 구조에 보는 고정단이 고정지지가 되지만 인방보는 단순지지예요. 단순지지고 이때 철근을 4번 배근하면 철근은 어디에만 배근하면 된다? 하부에 배근하면 된다. 이게 하부에.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기억하면 돼요. 하중이 작용되면 어떻게 처지잖아요. 맞죠? 밑으로 처지니까 밑에 배근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나무 판때기 하나 있죠. 아, 이러면 되겠네. 글상을 중간에 대고 엎드리는 게 편하죠. 중간에 빼고 중간에 드러내고 빼고 엎드리고 위에다 얹어봐요. 어떤 게 편해요? 맞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 아, 난 철근백은 잘 모르겠다. 몸이 한 번만 고생해보면요 절대 아니지 먹습니다. 오늘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해 안 되는 분은 그래 한번 해보면 아 힘든구나. 위에 얹는 게 밑에 들어가야 되죠.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구부를 테두리부 하부에 바로 배치하게 되면 인방부를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이거죠. 월가다 테두리보가 가는데 밑에다 개구를 바로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요 이걸 이다가 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테두리보가 인방부 역할을 겸한다 이겁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70페이지 보시면 자, 창문틀 세우기. 자, 창문틀 세우기는 한 번도 시험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창문틀은. 그래서 일반상에서 그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먼저.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 합니다. 먼저 세우기. 자, 요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먼저 세우기. 먼저 세우기와 나중 세우기가 있는데, 자, 이런 건물 봅니다. 이런 건물은,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물은 뼈대 다 짜놓고 나서 나중에 창문, 창호가 와요. 이런 것이 나중 세우기예요. 그런데 벽돌 집은 어떻게 되는가, 문틀이나 이런 걸 먼저 세워놓고 옆에 벽을 쌓아요. 자, 벽을 쌓고 창문틀에 문틀을 넣으면요 안 맞아. 또 변형이 생겨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족조는 항상 문틀이나 창문틀을 뭐 한다? 먼저 세워놓고 벽돌 벽을 쌓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조족조는 무슨 세우기? 먼저 세우기가 원칙이다. 요거를 딱 기억하십시오. 먼저 세우기 원칙이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갈지도 모르겠고요. 왠가만 개구 쌓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냈다? 인방. 구주로 보강 인방만 낸 거야. 전 개구에서 지금 딱 아치 쌓기하고 뭐다? 인방하고 두 번씩 낸 거야. 누가 먼저 한 번 더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종합 문제가 아니면 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출제를 안 하면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시면 자 벽돌 벽체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